네,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. 어린이집의 관리 소홀로 4살 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는데요.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,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. 노영희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변호사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제 참 안타까운 사건이 전해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네. 그러니까 저는 사실 조금 이 저번 사건이 이해가 안 가는 게, 사실은 지난번 광주 어린이 그 사건도 있었었고, 아이들에 대한 그 어린이집의 통학버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아이가 사망하거나 변을 당한 일이 있다, 그래서 국가적으로 좀 해결해야 된다, 뭐 국민적 공분이다,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당연히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고, 또 어린이집의 그 교사 선생님들께서도 좀 신경을 잘 써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, 이번에 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저로서는 참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저도 참 황당합니다. 예, 어린이집 측에서는 차 안에 아이가 남아있는 줄 몰랐다, 이런 해명을 하는데 참 이해하기 힘든데, 그렇죠. 현재로서는 고의적인 실수가 아니라서 아동학대법 처벌은 어렵다고요? 그렇습니다. 우리나라 그 아동 관련된 그 처벌 조항에는 고의가 사실 가장 중요하고요.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뭐 학대, 치사와 같이 그 앞에 본질적인 기본 범죄가 되는 것에 대한 고의가 필요한 건데, 그냥 단순히 실수로 이런 식으로 아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서 아이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처벌을 그 아동 관련된 특별법으로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. 이제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와서 형법상에 있는 과실 치사, 과실 치상, 이러한 죄로만 그 의율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사실은 그렇게 단순히 그냥 과실이다라고 하기는 조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나치게 무신경했던 게 아닌가,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예, 외국의 경우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. 과거에 그러니까 뭐, 그 괌으로 예. 놀러 갔던 판사 부부가 주차장에 그 차 안에 있던 아이들을 방지해서 경찰에 연행됐다가 뭐 물론 풀려나긴 그렇죠. 했지만요.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 뭐 처벌 예. 수위나 이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이런 경우 당연히 주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, 그 만 6세 이하의 아이들을 그냥 혼자 놔뒀을 경우에, 즉 방치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요.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아이를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과태료 처벌 같은 것들을 받게 되고요. 그리고 또 그 지나가다 그런 아이를 보았을 때도 무조건적으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괌 그 판사 부부 사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는 사실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차에서 잠이 들었으니까 데리고 나가지 않고 차에 그대로 놔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이를 놔뒀던 것 같은데 예. 그런 경우에 사실 그 부부가 아이를 방치하고 40분이 넘게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15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주차장 경비요원이 이제 아이를 발견하고 경찰을 불렀던 것이고요. 그래서 거기서는 500불 정도의 그런 과태료 처분을 받고 한국에 왔거든요. 근데 한국에서는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그냥 사건이 정리가 됐는데,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면 고의든 과실이든 따지지 말고 좀 처벌하거나 뭔가 좀 다른 강제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란가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아이들을 맡기고 그 일을 가야 되는 부모들의 경우에 맡길 만한 곳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처벌하게 되면 너무 심하다, 이런 얘기가 또 사실 나오기도 해요. 예. 그래서 그런 것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에게만 이걸 맡겨둘 것이 아니고 그 국가 시스템이 조금 작동을 해서 이런 거를 보완해야 되는 게 좀 같이 얘기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. 예, 이런 안타까운 어린이 차량 사고가 잇따르다 보니까 뭐 운전자석 클락션을 누르도록 교육을 하는 방법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. 또 청와대 게시판에 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이런 제도를 도입해 달라, 이런 청원글도 올라왔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들이 그렇죠.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 사실 그게 우리 보통 차에 보면 베이비 인 카라고 해서 아이가 차에 타고 있어요라는 스티커 많이 보시잖아요. 그것도 예전에 차 사고가 났었을 때 그 차에 아기가 사실 그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 아이를 발견하지 못해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사고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알리는 경고용으로 사실 스티커를 붙이자, 이런 운동이 시작돼서 계속 이제 그게 확산되었던 거거든요. 예.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스티커 붙이기도 좀 하고, 아이들이 어느 정도 말을 알아듣고 힘이 좀 있으면 크래션 누르는 것도 가르쳐줘야 되고 안에서 문을 여는 방법도 좀 시키는 게 필요한데,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이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9인승 버스였는데 그 구석구석 밑에 아이들이 있는 점들이 찾아보는 건 사실 당연한 교사의 임무였거든요. 근데 그걸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는
그 법 규정이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사실은 본인들이 완전히 불찰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말 경각심을 일깨워서 좀 제대로 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대책을 빨리 마련하는 게 좋겠습니다. 네. 이 폭염 속에 위험에 노출된 이들은 어린이뿐만이 아닙니다. 건설 노동자처럼 이렇게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열사병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요. 이 정부가 그렇죠. 열사병 예방 수칙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뭐 작업 중지 명령이라든지 엄정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지난번에 사실은 그 밭에서 일을 하시던 할머니, 그러니까 한 분이 너무 더운데 일을 하시다가 열사병 걸려서 돌아가셨다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 그렇게 건설 현장 특히 이제 그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도로 정비 작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도로에서 나오는 그 열기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그 태양의 열기가 합쳐져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. 이분들이 사실은 그 작업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연속 몇 시간씩 일을 하다가 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식의 그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 사업자들에 대해서 뭐 몇 년 이하 징역을 처하겠다 이런 지금 대책도 마련하고는 있습니다. 근데 저는 그게 사실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? 왜냐하면 시간을 정확하게 재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사고가 나면 그때 가서야 그분들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사업자에게 추궁하는 형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거든요. 예. 그래서 그런 게 과연 어느 정도나 실효성이 있을까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긴 해요. 네, 이 정부의 휴식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지켜지기 어렵다 이런 반응들이 그렇죠. 많더라고요. 그렇죠. 예. 왜냐하면 공기를 맞춰야 되는 것이고 현장 상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책상에 앉아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더 힘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네. 요즘 그 뭐 최저임금이다 근로시간 단축이다 해서 일자리 관련 경제 이슈들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폭염 속에 네. 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노동 권리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. 법적으로 네.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. 그렇죠. 원칙적으로 이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 연속해서 일을 하면 안 된다. 또 뭐 버스 운전 기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규정이 있긴 한데요. 역시 지난번 여러 번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런 규정 자체가 사실은 제대로 체크되기가 어렵고 입증이 사실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.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시간별로 체크를 해서 몇 시간 이상 일을 하면 특히 몇 도 이상 되는 온도의 실외에서는 이렇게 하면 일을 하면 안 된다. 이런 규정을 명확히 숙지를 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일을 시키도록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자체들은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는 스태프에서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느 온도에 어느 작업장에 어느 업종의 사람들은 또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언제까지만 일하고 몇 시부터는 또 쉬어야 된다.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사실은 지금 별로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확립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